최근 개통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는 야생 동물들을 위한 생태 통로 2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태 통로는 야생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육교처럼 만든 생태 통로입니다.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생태 통로와 연결된 산비탈입니다. 거의 직각에 가깝게 깎여 있어서 사실상 야생 동물이 다니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근 다른 생태 통로 역시 도로 공사로 인해 양쪽 산자락이 절벽으로 변했습니다. 생태 통로에 듬성듬성 심은 나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생태 통로로 유도하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쉽게 문이 열리다 보니 야생동물이 언제든 도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울타리망은 토끼 같은 작은 포유류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간격이 넓습니다. 도로 아래에 있는 터널형 통로의 폭과 높이는 기준의 절반도 안 돼 경계심이 많은 야생동물이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생태 통로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통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환경부 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보완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반이 매우 약해 당초 터널로 설계돼 있었고 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본 터널 상부는 동물 이동 통로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물 이동 통로로 조성했습니다. 생태 고속도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양양 71.7km 구간에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생태 통로만 22개나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생태 통로에 부실이 드러나면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